Hi guys, I'm Gan. 안녕하세요, 곤쌤입니다. Act English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저희 알아볼 뻔한 표현은요, Good luck입니다. Wish you good luck, good luck. 아, 행운을 빌어요 라는 우리 이렇게 말 많이 하죠. 누군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 정말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Good luck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good luck만 맨날 쓰기 너무 식상하죠. 우리말에도 그냥 행운을 빌어요 이 말만 있습니까? 아니죠. 어우, 대박나길 바래요. 완전 모든 게 잘 풀리시길 바래요. 쫙 뭔가 되길 바래요. 아무튼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들, 행운을 빌 때, 누군가 잘 되기를 바랄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이렇게 행운을 빌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세 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Fingers crossed. Fingers crossed. 첫 번째 표현은요, Fingers crossed 입니다. 자, fingers는 손가락이죠. 네, crossed란 말은 교차. 이게 지금 fingers crossed가 된 상태예요. 이게 바로 행운을 빌어요 라는 의미입니다. 어? 선생님, 이게 지금 행운을 빌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? 자,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유래설들이 있는데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거는 옛날에 중세시대, 중세 유럽시대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죠. 이 모양이 마치 십자가 모양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왕성한 시대, 십자가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십자가 함께 하세요. 즉 행운이 깃들길 바래요.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fingers crossed,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. Break a leg, break a leg. 두 번째 표현은요, break a leg입니다. 자, break란 말은 깨뜨리다, 부러뜨리다. A leg, 다리를 부러뜨리세요. 어?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? 지금 행운을 빌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가? 자, 요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래설들이 있는데 보통 일단 break a leg 같은 경우는 그러던 공연 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많이 써요. 뭐 가수랄지 아니면 뮤지컬 배우랄지 뭐 연극 배우랄지 어떤 무대에 앞둔 사람, 공연을 앞둔 사람에게 정말 공연 대박나세요 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, break a leg가. 그런데 자, 무대 위에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안 되죠. 굉장히 이거 대참사죠. 그 공연 망하는 거죠.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길 바라요.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 좀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거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.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이렇잖아요. 뭐 꿈도 이제 막 개꿈, 굉장히 안 좋은 꿈 꾸면은 아,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. 막 이렇게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정말 좋은 행운을 깃들기를 바랄 때는 아예 정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그게 진짜 행운이 있을 거다. 그래서 막 야, 공연 망해버려라. 근데 그게 진짜 망해버라는 얘기 아니고 공연 대박나라라는 느낌인 거죠. 그래서 다리나 부러져 버려라. 이게 진짜 부러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러지지 말고 아주 무사히 잘 대박 치길 바란다. 이런 느낌. 정말 반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제 행운을 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해요. 그래서 break a leg 그러면은 어떤 공연 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연 앞둔 사람에게 행운을 빌어 대박이 나길 바래. 이런 느낌을 쓸 수 있다라는 거. Blow them away. Blow them away. 세 번째 표현은요, blow them away 입니다. 자, blow 뭐죠? 불다죠? them, 그들을 불어버리래요. away, 멀리. 그들을 멀리 불어날려버리래요. 생각을 해봅시다. 그들을 불어날려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뿅 가게 하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impressive한,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기라는 거죠. 그들이 막 불어날아가 버릴 정도로 잘하고 와라. 그래서 뭐 인터뷰를 앞두고 있거라든지 무슨 누군가에게 뭐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 확 심사위원들을 완전히 불어날려버려라. 즉 뿅 가게 해버라는 거죠. 정말 잘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She blows me away. 그녀는 나를 정말 뿅 가게 하네요.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. 그래서 blow 누구누구 away 그러면 누군가를 뿅 가게 하다. 그래서 blow them away 그러면 자 그들을 완전히 감동받게 해라. 뿅 가게 해라.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하고 해라. 행운이 깃들길 바라라는 의미죠. 네, 오늘 good luck 대신에 쓸 수 있는 세 가지 표현 배워봤습니다. 자, 첫 번째 뭐였죠? 그렇죠? Fingers crossed. 그렇죠? 그 다음에 break a leg. 자, 세 번째 blow them away. 자, 요 세 가지 표현 꼭 기억하시다가 꼭 써먹어보시기 바랄게요. 맨날 good luck만 하시다가 외국인 친구한테 break a leg, 뭐 fingers crossed 이러면 오, 그 표현 어디서 배웠어? 오, 대박인데? 이렇게 칭찬 받으실 겁니다. Alright,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